안녕하세요. 2023년 맞이하는 이제 오늘이 구정으로 그 2022년 마지막 해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그 새해 인사 겸 또 저의 행복한 얘기들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잠시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국내 어떤 방송사에서도 그 해보기 어려운 뭐 처음이죠. 처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특허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 행복한 것인가? 뭐 다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살고 있나? 돈 벌어서 재미있게 뭘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행복하자 그런 뜻에서 저는 크리스찬 여기도 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네, 크리스찬,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온 것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뭐 신앙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이 제가 신앙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림 사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에 이 그림은 제가 그 광명동굴 여기 이제 한 3-4년 됐습니다. 본사도 여기 오고 와서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그 걸어다니는 거의 뭐 에브리데이 시간만 되면 가고 했는데 그 동산에 가면서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뭐 강의장에도 찍고 카이스탄에 세미나도 하고 국제 컨퍼런스에도 이렇게 가서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소위 그 언택 신산업에 통한 그 교육과 관광을 쭉 해왔는데 특별히 코로나 때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많이 이런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 교육과 관광 쪽에 해당하는 기술을 해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행복하자 하나님께서 혹은 부처님께서 뭐 저야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가고 행복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여기 상당히 기쁜 글을 봤는데 이 대사 여기 뭐 초인들의 삶과 이야기인데 그 여러 책 중에 뭐 한 개로 저희 이제 집안에 누님이 이걸 좀 읽어보라 해서 읽어봤는데 뭐 이것이 다 이제 그 하나님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목사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사람이고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이 다림을 하는 이 행복한 얘기는 결국은 그 부처님도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이 그 예수님도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그 곧 깨달음의 그 고유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다. 그 그리스도란 한 개인의 그 도달하고자 하는 의식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뭐 이 표현이 좋습니다. 이게 맞든 틀리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제 마음에서 닿는 것이지 제가 어느 교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꼭 저렇게 이렇게 믿으면 나온다면 안 가면 되는 거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 크리스찬의 모임에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기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는 목표도 삶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이 모든 거 여기 있는 그 깨달음, 천국, 구원 이 모두가 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단어로부터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마음 속에서 이제 느끼는 답, 다림을 하는 이유, 아이스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김정주 사장 같은 이제 카이스트의 어떻게 보면 저한테 후배 격인 분인데. 예, 왜 그 다른 세상을 선택했을까 이런 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행복하자 그런 뜻으로 사실 저는 이 광명 동산에 밤에도 낮에도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송국에 대한 기술 방송이라는 건 정보니까 텔레비디오 한 곳에서 다른 데로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의 그 내용들을 이런 스튜디오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단일 제품으로 가장 많은 스튜디오를 한 데가 아닌가. 특히 코로나 시절에는 뭐 한 150군데 이상을 했으니까 그 본격적인 방송국이 아닌데든 이런 데서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실 또 이런 관광지 이런 데서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도 만들어서 하고
또이그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그 언택 산업, 지금 제가 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자동으로 혼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방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기술을 보이는 겁니다. 다리미 하고 있는 그 시뮬레이터, 가상으로 날아가서 보는 거, 또 교실에서 보는 거, 교실에 강의하는 거, 컨퍼런스장에서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실제 그 어떠한 형태로 보여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언택트, 소위 그땅 끝까지 안 가도 보는 곳,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해오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 자동차 공학회도 하고 HRD 협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현장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와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거와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거와 같이 교실에 가면 극장처럼 보는 거, 뭐 CJ에서 하는 4D 극장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많이 그 했던 부분인데, 이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 핵심 기술이 특히 2000년도 넘어와서 하면서 신나는 것이 번역한 거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런 언택 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2020년대 초고속 통신망, 이렇게 초고속 통신이 되고, 2010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소위 이때는 그 사실은 1Mbps를 초고속이라고 했습니다. 천리안 이런 데서 뭐 모뎀으로 할 때, 제일 많이 빨리 하는 타겟이 1000kbps였죠. 56kbps에다가 1메가로 되는 초 ADSL로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시대, 그 10Mbps 정도는 되지만 동영상을 다운해서 볼수 있는 스마트폰의 시대,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이 소위 그 초고속 통신만 4G, 5G가 되면서 우리는 그 2000년대에 그 10메가, 2010년에 10메가에서 20, 30으로 올라가다 4G, 2020년도에 스마트 세상이 되면서 바야흐로 이 장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는 원격으로 텔레로 된다. 강의를 원격으로 해서 보는 것이 더 낫다면 전 세계에 있는 컨퍼런스 교육장 이런 건 어떻게 변할 건가? 여기 현장에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3D로도 보이고 2D로도 보이고 이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냥 선생님 혼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되는 거죠. 교실에 온 학생도 되지만 전 세계가 된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다림이 현장으로 가는 제품들, 현장에 설치하는 거, 현장에서 운영하는 거, 또 그것을 모두나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두세 개 학교에서 지금 이 장비를 쓰는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양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컨퍼런스장 중계나 혹은 이제 방송사에서 했던 이런 거나, 방송실의 변화나 교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는 이제 백석대에서 보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걸 제가 그 스크린의 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포인터라다 보니 조금 늦은데, 이쪽에 가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서 하는 거나, 기타 여기서 보이는 이런 이제 교실에서 하는 거나, 뭐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이면서 해는 회사가 되고, 또이그 어디죠? 그 제주도 같은데 이제 가상 교실 또 극장 이런 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이걸 하면서 고객, 저희 그 유저에게 만족을 주는 거, 신뢰를 주는 거, 그리고 그걸 좋아하시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고, 그두 번째는 이걸 개발하면서 굉장히 그 기쁨을 많이 갖게 됩니다. 개발 자체가 주는 기쁨이죠. 개발해서 돈을 번다 그런 것보다도 개발 자체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 천당이 있다,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유럽에 이렇게 바티칸에도 뭐 여러 차례 갈 때마다 가고, 뭐 매해 한두 번씩은 갈 정도로 가고,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들도 많이 방문하고 하는데, 역시 그 행복한 거는 관광 자체에는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있는 반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나하나 만들고 개발하고 그 직원들하고 사랑을 맺고 또 우리 고객들하고 신뢰를 쌓고 또그안될땐더 좋은 걸 만들어서 드리고 여러 가지들을 해 나가는 이 무한한 그 자연의 세상 속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올해는 정말 더 행복하고 항상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행복의 첫 단계가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항상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 뭐 부처님 우리 스님들도 이걸 쓰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탐진치 이런 얘기들 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지만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이 몸을 담는 거니까 몸이 건강하고 또그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이야기들 이런 뭐 책자 이야기나 그랬던 뭐 아닌 안 받아들이는 것도 많겠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읽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와서 이 지구촌에 와서 열심히 재미있는 거 자기가 받은 탤런트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는 것이 그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 몸이 건강하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불안함이 없는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좋은 그 이야기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 스님들의 말씀이나 유튜브로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들어가면서 영혼의 성숙을 하고 이제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저 깨달음이란 단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세 가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탤런트를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이 이 지구촌에서의 하나의 그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과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물질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제 그 이상한 과학자들, 양자역학자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샤머니즘 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의 얘기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모든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되는 데는 사람의 생각이 관여한다. 결국 우리가 피지컬한 세상의 모든 거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변화되고 창조된다는 뜻과도 같은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은 뭐 매일 밥 먹는 거로 변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 보존의 법칙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이유 없이 왔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22년 아주 많이 행복했고 2021년보다 더 행복했고 지금 더 이제 2023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사랑을 하는 그런 행복한 다리매 회사 운영과 또 제품 기술을 가진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행복한 세상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건강하시고 또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고 그런 거죠.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은 몸을 관리한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깨달은 것은 첫 단계가 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도마보금에 뭐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와닿으니까 도마보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도마스한테 그 의심 많은 도마한테 천국은 네 밖에도 있고 네 마음 안에도 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와서 2000년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곧 깨달음이고 부처님들 얘기한 깨달음의 같은 이것은 고유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다라는 단어를 붙고 너무너무 기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다리매 자주 오시고 저하고 사랑을 맺는 그런 한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